아파트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, 갑질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이 법안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지혜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입주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. 그동안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폭언과 폭행, 부당해고 등 갑질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즉시 조사에 임하고 위법이 있으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조사 결과는 지체 없이 입주자 대표 회의와 주택관리업자,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됩니다. 부당한 간섭이 무엇인지 구체화될 예정이고요. 부당한 일이 간섭이 있게 된다면 이를 즉각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경비원들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갑질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보다 꼼꼼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 생업이거든요.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알렸을 때 과연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도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. TBS 지혜롬입니다.